저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클럽이나 나이트를 못 가봤습니다. 소위 물관리로 입국 컷당해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헬스장에도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못생긴 회원 벤시키라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가 기도처럼 다른 회원의 운동을 방해하는 진상들을 관리해줘야 합니다. 헬스 커뮤니티에 항상 올라오는 게 우리 헬스장에 뭐뭐뭐 하는 놈 때문에 미치겠다는 글입니다. 헬스장 좀 다녀본 분들은 알 겁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진상도 적지 않다는 거. 기상천외하고 망나니 같은 매너를 보유한 헬스장 진상들요. 필요 이상의 소음을 내며 운동하는 사람들부터 운동기구를 설계한 사람이 꿈에도 생각 못했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기구의 수명을 갉아먹는 사람들. 기구 하나 잡으면 1시간씩 쓰는 지루해. 자기 운동은 못하면서 남의 운동 훈수 만드는 훈장님까지. 별의별 진상들이 있고, 이 진상들이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는 게 트레이너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나이가 더 많거나, 싸움을 잘하는 등, 남보다 우월한 면이 있어야 지적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의 문제를 회원 간에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고, 10중 8구는 문제 해결은커녕 다투고 서로 기분만 상하게 됩니다. 이때 트레이너가 나서서 진상 회원에게 회원님, 회원님이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은 나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진상이 트레이너에게 지적을 받았다 한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선다면 애초에 진상이 아니었겠죠. 진상은 트레이너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내돈 내고 운동하는 데를 시작으로 관장이나 대표를 부르라고 난리 부르스를 출 거고, 트레이너도 그런 진상과의 다툼을 몇번 겪다 보면 진상을 봐도 모른 척 해버리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트레이너에게 환불과 밴 권한을 주는 겁니다. 흑자도 트레이너 시절 진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고, 싸워도 보고 달래도 보다 나중에서야 쓸데없이 신경과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헬스장 대표에게 저 진상을 환불 밴 조치하지 않으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배수의 진만이 진상 회원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헬스장 진상을 퇴치하는 것은 회원들을 티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티칭받은 한 명의 회원은 그날 운동을 잘 했지만, 당신이 진상을 퇴치함으로써 수십 명의 회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효율 쌍타치. 트레이너의 의무 중 티칭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퍼뷸릭 티칭이 트레이너의 의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비를 싸게 하고 대신 PT로 수익을 내는 요즘 헬스장들이 일반 회원들을 티칭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영업 방식이죠. 초보자분들께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헬스인들도 티칭보다는 회비가 더 저렴해지거나 시설이 더 좋아지길 원하죠. 회비가 싸다면 운동을 알려주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무작정 가격이 싼 곳을 찾지 말고 기본 회비에 티칭이 포함되어 있는 헬스장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회비가 좀 비싸더라도 퍼블릭 트레이너가 있어서 일반 회원들도 봐주는 곳. 제가 자주 언급하는 관장형 헬스장 혹은 크로스핏 체육관처럼 여럿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며 수업받는 곳도 좋겠죠. 제가 예전에 트레이너들을 비판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싼 회비로 회원을 다수 모집하고 운동을 아예 할줄 모르는 초보 회원들이 운동 좀 알려달라고 하면 PT만 권하고, 그렇게 PT를 땄으면 운동을 잘 알려주면 모르겠는데 회원이 PT를 받지 않으면 운동할 수 없게끔 교육하는, 소위 PT의 노예가 되도록 조교해버리는 거였죠. 회원은 헬스장에 등록하면 당연히 최소한의 티칭은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방치돼서 짜증나고, 트레이너는 자기 업무에 일반 회원 지도가 없는데 욕먹어서 억울한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인포에서 정확하게 회원들에게 안내해줘야 합니다. 많은 헬스장들이 초보자를 받으면서 무료 OT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고, 막상 OT를 받을 땐 트레이너가 OT만으로는 혼자서 운동을 할수 없고 운동을 잘못 시작하면 몸이 망가지니까 꼭 PT를 받으라고 영업질을 하죠. 어느 사이트든 가입할 때 광고 수신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잖아요. OT 받을 때 PT 광고가 있을 거라고 말좀 해줘요. 우리 센터는 회비가 저렴한 대신에 일반 티칭이 일절 없다. PT를 안 받으면 트레이너들이 당신에게 인사도 안할 거다. 인포에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니까 일일이 인사를 먼저 할순 없더라도 최소한 회원이 먼저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는 줍시다, 제발. 인간으로서. 흑재 헬스였습니다. 바이바이.
후쿠 이리 와 이리 와 후쿠 후쿠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이리 와 요새 우리 혁구가 개충기가 와서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